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숨이 간들간들한 텐위번을 데리고 텐조앙타이까지 찾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이 텐위번은 텐조앙타이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텐쇼펑이 곁에는 이제 남자도 없었고 짱조린이 주최하여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리 마중놈이어도 텐쇼펑은 제대로 된 장례식을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라마들까지 불러서 성대하게 치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다 끝나고 이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탕알후가 희쭉희쭉 웃으면서 접근하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헤헤헤 니 말이다 이 형이 거사를 좀 도와줘야겠다 야. 다름이 아니고 내 저 텐따야토한테 아주 푹 빠졌거든. 응? 아주 저 크나큰 덩치를 보게 되면 막 이뻐서 죽겠다 야. 그러니 니가 어떻게 좀 가운데서 중매를 좀 서줘라 야. 예?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 형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이 아오한테 맡기세요 라고 통쾌하게 승낙하는데요. 이후 짱조린이 텐쇼펑과 이 일을 얘기하자 그래요? 안 그래도 전에 텐다 야토도 탕알후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탕알후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됐던 바에 결혼식까지 퍼뜩 올려주죠 뭐. 그렇게 탕알후와 텐다 야토는 이 수백 명이 마저떼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었는데요. 또 전하는 데 의하면 이 탕알후와 텐다 야토의 첫날밤은 아주 화끈했답니다. 글쎄 그 완전 새 침대 하나를 뿌지끈하고 끊어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호랑이 같은 탕알후와 곰 같은 덩치 텐다 야토는 그렇게도 잘 어울렸다고 하는데 그 둘은 또한 서로 상대방한테 마구마구 대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잘 살아갔었는데요. 왜냐면 이 둘은 둘 다 파격적인 힘이 있었으니 그 누구라도 신경을 긁으면 뚝 하면 그냥 인명피해가 생길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탕알후를 보자 이 짱징회가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요. 짱조리나 저 탕알후 형님도 장가가서 잘 살고 있는데 내는 뭐야 이게? 응? 내는 아직도 늙은 총각이제야. 그러니 이 형이 중매도 좀 봐주라야. 그러자 예? 하하하하 그러면 이 짱징회 형님은 또 누구를 봐두셨습니까? 짱조린이 묻자 짱징회는 이 쑥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거 있제야. 너 이제 몇 번이고 그 텐쇼펑을 거절했잖니. 근데 내 눈에는 저 텐쇼펑이 아주 여신이다 야. 그래서 말인데 니 싫으면 내한테 좀 중매라도 서주면 아이 되겠니?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하고 난처해 했답니다. 짱징회 형님 다름이 아니고 그 텐쇼펑이 성질머리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여자입니까? 에? 다른 여자는 안 되시나요? 하지만 짱징회는 야야 다들 아무리 사나워도 천생배필이란 게 따로 있다. 혹시 아니 나랑 함께 있으면 그 뒤부터는 아주 온순해지겠는지 말다. 짱징회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이 의형제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여 짱조리는 그 텐쇼펑이 기분을 슬슬 봐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어느 날에 드디어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 그래요? 짱징회 오라버니가 나를 봐뒀다고요? 그럼 뭐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짱조린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 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짱조린이 어디둥절해하자 텐쇼펑은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나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실 때 짱조린 오라버니는 뭐라고 약속했었나요? 네? 이제 와서 발뺌을 할 겁니까? 응? 그제야 짱조리는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전에 텐위번이 제일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요 할딱할딱 하면서 짱조린이 손을 꽉 잡고서 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죽은 뒤에 이 텐쇼펑이 곁에서 평생 동안 돌봐달라는 거였답니다. 짱조리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못 들어서 이 숨을 거두지 못하는 텐위번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알았다고 했었는데요. 텐쇼펑아 그거는 이 텐위번 형님이 가시는 길에 편히 보내드리라고 내 그냥 해본 얘기인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내는 이미 결혼을 다 한 아저씨인데 말이다. 하지만 텐쇼펑은 막무가내였었는데요. 내는 살아도 짱씨 가문이 여자이고 죽어도 짱씨 가문이 여자라고 그냥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 본전도 못 찾고 뻘쭘해서 툭툭 털고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서는 짱징회가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짱징회 형님 다 들으셨죠? 에? 제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러자 짱징회는
아니면 말고 하면서 흔들흔들거리면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제일 난처해난 건 짱조린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도 이 텐쥬왕타에 너무 오랫동안은 있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 슬슬 자기 집으로 떠날 차비를 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답니다. 텐쥬왕타의 마적대에서 넘버3 왈더하오가 짱조린을 찾아오는데요. 왈더하오는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이었었는데요. 잘 논다 뭐 그러한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왈더하오는 사격 수준도 괜찮았고 군사들 리드도 잘하여서 이 텐쥬왕타에서 넘버3자 기둥이었었는데요. 텐위펀이 죽고 텐쇼펑은 여자이니까 이 왈더하오의 활약이 더 필요하겠죠. 자, 짱조린 어르신이 우리 마적대에 대한 은덕은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 텐쇼펑은 마음에 둔 지 오래됐습니다. 짱조린 어르신은 의형제 오라버니시니까 혹시 가운데서 이 다리를 놔줄 수 없는지요? 뭐? 또? 그러자 짱조린은 답답해 나는데요. 저번에 짱징회 때문에 본전도 못 찾고 썰렁했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죠? 하지만 어라? 그 왈더호를 다시 훑어보던 짱조린은 생각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 왈더호는 짱징회보다 키도 더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네. 거기에 비하면 이 짱징회는 한나 오징어에 불과하네. 거기에다가 텐쥬왕타의 넘버3이니까 일정한 통솔력도 있을 게 아니야. 만약 이러한 놈이 텐쇼펑이 곁에서 이곳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하여 짱조리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다리를 놓으려 하는데요. 이 텐쇼펑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늘어놓는데요. 그리고는 이 텐쇼펑이 기분을 슬슬 관찰하더니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왈더호의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텐쇼펑은 왈더호라는 소리를 듣자 그냥 피식 웃는 거였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결혼하겠다고? 짱조리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아이구야, 그래 생각 잘했다 텐쇼펑아. 그 왈더호만큼 너한테 잘 어울리는 남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그러면 내 금방 가서 애들을 불러드릴게. 어? 짱조리는 흡사 지가 장가 가는 것처럼 신이 나서 그냥 훌훌 뛰어다니는데요. 야들아, 각 소대의 행동대장들부터 모두 다 집합해라.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드디어 텐쇼펑이 저 왈더호와의 결혼을 승낙했다야. 짱조리는 애처럼 좋아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뭐? 그러자 텐쥬왕타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냥 와 하면서 기뻐하는 거였답니다. 그 암호랑이 같은 텐쇼펑이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을까봐요. 하지만 이 유독 짱징회 혼자만 또 입이 삐죽하여 대빵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내는 안 되더니 왜 왈더호는 되는 건데? 뭐 같은 마적대라 좋다는 겐가? 그렇게 조금 지나자 짱조린 조직과 텐쥬왕타의 모든 행동대장들이 모였었는데요. 이거 해볼래 하고 좋아서 입을 못 다무는 왈더호가 처음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어라, 저 기생 오라비처럼 생긴 놈이 바로 왈더호야? 그럼 저놈 저거 잘생겨서 오케이 한 거였네? 에라이 텐쇼펑이 남자 보는 눈이 별로네. 그렇게 짱징회는 혼자서 툴툴 거리는데요. 이렇게 모든 행동대장들 간부들이 모인 기회를 빌어서 내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여기 나의 아우인 텐쇼펑이 왈더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자, 다들 박수!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짝짝짝 하는 박수 소리에서 이 왈더호가 우쭐하면서 나서서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 이 짱조리는 그래, 너네 둘이 뭘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하고 내일 곧바로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 이 오라버니가 있을 때 내 아우의 주례를 서야지. 아이 그래야 짱조린도 덩달아 들떠 있는데요. 이 암거머리 같은 텐쇼펑을 뛰어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시원했겠나요. 이 텐쇼펑은 자리에 앉은 채로 그 왈더호와 얘기를 나누는데요. 왈더호 오라버니, 언제부터 저한테 뜻이 있었습니까요? 아, 그러자 주위의 수컷들은 이 다들 닭살 도는 멘트를 들으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왈더호는 네 어르신, 아니지 이제 텐쇼펑 내 마누라지. 내는 너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푹 빠져들었지. 너를 처음 보자마자 내 맹세를 했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이 왈더호의 목숨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이다. 와,
그러자 곁에 무식한 수컷 마정놈들은 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러한 닭살 멘트를 어디서 들으나 봤겠습니까? 이어 텐쇼펑은 그래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 그 목숨을 오늘 바로 받아들이죠. 라고 하는데요. 뭐? 그러자 왈더허와 주위의 마정놈들은 다들 잘 못 알아듣는데요. 하지만 텐쇼펑은 허리춤에 권총을 확 빼들더니 그 왈더허의 머리통에 대고 땅! 하고 날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다들 혼비백산하는데요. 아니 자기 마적대 형제를 그것도 넘버3 고층 간부를 그냥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그 누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왈더하우는 그렇게 찍소리도 못 내고 그 자신이 주인한테서 총을 먹고는 즉사라고 마는데요. 이어 텐쇼펑은 주먹으로 재상을 탕 하고 내리칩니다. 누가? 응? 또 누가 감히 내한테 결혼하자고 찝쩍대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야. 그 누가 됐든 간에 저 왈더허처럼 되는 거다. 다들 잘 알아쳐 먹었니? 텐쇼펑이 호통소리 듣자 이 난다긴다 하던 마적대 행동 대상들은 대가리를 푹 숙이는 거였답니다. 심지어 이 온몸이 담력으로 가득 찼다는 짱조린도 찔 얼어서는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금방까지도 입이 삐죽이 나와있었던 짱진호이는 어떠했을까요? 이 자신이 머리통을 만져보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했다고 합니다. 짱진호이는 그래도 짱조린이 사람이었으니 좋게 좋게 끝낸 건데 이건 뭐 자기 아래 부하 놈들도 다 꼴의 남자라고 달려드니 그냥 텐쇼펑이 제대로 빡쳤던 거죠. 이어 대충 마무리한 짱조린은 또 속이 싱숭생숭해서 잠들지를 못하는데요. 저 텐쇼펑이 혹시라도 또 생각하다 하다 욱해나서 짱진호이까지 확 죽여버릴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짱조린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는데요. 이어 조식을 좀 먹니마니 하고는 대뜸 그 밑에 부하 놈들을 재촉하는 거였답니다. 야들아 야들아 다 먹었으면 빨리빨리 가자. 내 집에 늙은 모친이 보고 싶어 죽겠다 야. 예. 짱조리는 200명이 부하 놈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는 떠날 준비를 다 했었는데요. 그리고는 텐쇼펑아 일어났니? 이 오라버니는 이제 출발한대.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텐쇼펑은 아직 잠에서 깨지를 않았는지 아니면 화가 아직 사그러지지 않았는지 조용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건 뭐 너희 문제고 내는 인사까지 다 하고 떠난 거다. 그렇게 짱조리는 거의 줄행랑을 놓듯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 텐쇼펑과 짱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원앙새 같은 존재인데요. 만나게 되면 싸우고 헤어지지만 또한 항상 상대방을 위해 이 묵묵히 도와주는 그러한 사이 말입니다. 그렇게 짱조리는 온갖 일들을 다 겪고는 200명이 정리한 마적대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그러자 이 짱조린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른짱코이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형님 이제 오셨구만요. 근데 와 이 뒤에 사람들 다 뭡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도 많은 군사들을 모아온 겁니까? 른장쿠이는 그 뒤에 200명의 군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자 다들 인사를 하시게. 이쪽은 전에 칭마칸 산체거위 제2행동대장 탕알후와 그의 오른팔인 짱징회이다. 그리고 이쪽은 전에 타이핑산 마적대의 4대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칭룽과 훈룽. 이어 여기는 전에 쇼구즈촌 마적대의 두목이자 엄청난 총잡이 실력군인 른짱쿠이다. 이제부터는 다들 한 식구이니까 잘들 지내봅시다. 이어 짱조리는 전에 해산시켰던 용병 군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또 여러 새로 들어오는 군사들까지 끌어모으자 드디어 400명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훈리를 도모하여서 한 개 아지트에 다 모아놓지 않고 분산시켜 놓는데요. 특히 른장쿠의 마적대는 그가 지금껏 있었던 홍로센에 그냥 남겼다고 합니다. 그 용도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쪼자묘에서 자신이 마적대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마적대들은 워낙에 칭마칸 산지거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놈들이니까 이 당장에서라도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사들은 이제 충족한데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칭마칸 산지거에서 아무리 발벗고 도와줘도 이 무기들까지 못 도와주니까 말입니다. 짱조리는 이제 강호의 발을 붙인 지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